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서 실령님을 모시고 있는 애동제자 별꽃선녀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천생연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나와 이제 운명의 짝은 정해져 있다라는 뜻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로 나와 결혼하게 될 이 미래의 운명의 상대, 미래의 배우자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저는 솔직히 정해져 있다고는 안 봐요. 정해져 있다고는 안 보고, 대신에 뭐 그 결혼하게 될 뭐 운명? 이런 것까지도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누가 봐도 저 둘은 헤어져야 되고 끊길 운명인데 쟤네들은 절대 헤어지지 않아. 끊기지가 않아.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든 이어질 뭔가가 하나씩은 꼭 걸려 있어요. 이런 사람이랑은 결혼을 해도 괜찮다 하는 그런 상대가 있다면은 어떤 상대일까요? 예를 들면 뭐 취미가 같다든지,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든지, 아니면 같이 있으면 뭐 편하다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남자가 여자를 더 많이 좋아해야겠죠? 그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거의 오시는 분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람 일단 안 피는 거, 거짓말 안 하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거짓말 이제 얘기가 나와서 질문을 드린 건데, 거짓말에서 싸우는 커플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유독 좀 거짓말을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병적으로 거짓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좀 사주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특징이 좀 다른 게 뭐가 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일단은 태생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 사람. 그 뭐지? 뭐 굳이 사주를 본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홍염살 많다고. 같이 이제 커플들도 오시잖아요. 보면은 분명히 이 사람은, 이 남자는, 이 여자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게 나는 보여. 보이는데 이 여자나 남자는 그걸 모르고 온 거야. 그러면 이거 이 앞에서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눈을 잘 못 마주치더라고요. 계속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거든. 근데 이 사람은 여기로 오니까 이 사람 뭐 알고 있는지 아닌 거 아니야? 아는지 걔 못 쳐다봐서, 아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그러면은 얘기를 해요. 연락 주신 분이 만약에 남자면은 여자가 바람을 피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고, 여자가 연락을 주시면 남자가 피는 경우가 있으니까 나중에는 저는 따로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말씀을 안 드리면, 같이 있을 때 말은 못 하고 따로는 말씀을 꼭 드려요. 저는 따로 연락 왜냐하면은 그 분들이 궁합을 보려고 와갖고 그렇게 나갔는데 어쩌고 보면은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 눈에 보이는데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딱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렇게 어디냐고 맨날 뭐 집, 둘이 뭐 했어요 이러면 어제 같이 뭐지? 어제 저는 뭐 우리 집에 있었고 얘도 집에 있었어요 이러는데 내 눈에 보는 어제 분명히 나가서 놀았거든. 근데 자꾸 집에 있었단 거 하니까 자꾸 보이는 거짓말. 내가 그거는 만약에 거짓말 이렇게 한다 이러면 두세 번은 물어봐요. 집에 있는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 어젠 집에서 뭐 했어요? 몇 시에 잤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눈을 잘 못 마주치시더라고. 별꽃 선생님이니까 별형사님이시네. 아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는 사람 중에 그런 좀 바람기라든지 이런 한 남자에 만족 못하는 여자를 애인으로 둔 남자라든지 여자들은 되게 그런 것 때문에 힘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제니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뭐 이렇게 좀 마음 아픈 사연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영상 중에서도 지금 뭐 헤어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어질 인연은 어떻게든 이어는 가요. 대신에 그거를 본인이 감당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정말 쿨하게 놔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시니까 너무 속 썩지 마시고, 그냥 세상에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저는 봐요.